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신라젠 영상을 보고서 아니 검찰 조사하는 거는 기존에 했는데 왜 다시 지금에 와서야 큰일 났다면서 언급을 하느냐 요거 관련해서 원래는 제가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부 들어온 거를 이렇게 막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 올리고 다음 영상으로 신라젠 한 번 더 얘기 드릴 테니까 예, 그거 한번 꼭 봐주세요. 이제 말 그대로 좋지 않죠. 검찰이 일단 조사를 하는 그런 이유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 보신 분들이 보시면 요 바디텍 매드를 최종 매도했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랩지노믹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랩지 IM 수익 축하드립니다. IM이 떴다 가라앉았죠? 예, 그리고 랩지노믹스 최종적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틀 동안에 진짜 많이 드셨네요. 예, 780만원 정도 수익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저희 자 보시면 TK케미칼 수익 축하드리고요. NX 수익 축하드립니다. NX 와우 수익 많이 봤죠? 예, 축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종목 추천 오늘도 드릴 거예요. 오늘 종목 추천 드릴 거 똑같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골라낸 종목이니까 예, 보시고 손절이 안 되시는 분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어느 자리에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 예, 그러니까 종목이 좋아도 이상한 자리에 매수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예, 수익을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매수 자리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물론 매도 자리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타이밍을 아직까지 내가 잡는 법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단타나 스캘핑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단타나 이런 시초가 배팅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분봉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분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갑작스럽게 주가가 수급에 의해서 빠지게 되면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추천주 드리기 전에 먼저 모나리자 이 종목을 분석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1위 뭐 네이버나 이런 쪽에 1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아직도 폐렴입니다. 예, 폐렴.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제 뭐 폐렴 코로나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개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하고 있다. 근데 임상 시험까지 1년 정도 걸린다. 호주서 바이러스 재생산을 뭐 성공했다 해서 여러 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성공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테마는 죽습니다. 한번 쉬게 됩니다. 확진자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나와서 이게 1파만큼 커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잘 씻고 대응이 잘 되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테마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테마로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면서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꼬리를 달았죠? 예, 이거 잘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9%까지 하락했다가 종가에 마이너스 8%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한 그 하락폭을 많이 좀 복구를 해줬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요. 우한 폐렴 영향으로 반짝 상승한 백신 마스크 관련주들이 동반급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망자 132명, 확진자 5,974명.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모나리자도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영향이 근데 문제는 다시 좀 꼬리를 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어떤 일인지 예, 이렇게 다시 조금 올려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빠졌다가 따따따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단기 과열이네요. 이 종목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를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오늘 크게 빠진 게 나노캠틱 같은 거. 자 이렇게 빠진 다음에 뭐 바로 올리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테마가 앞으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메디앙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아까 장중에 회복을 했다가 예, 잠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수급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고 돌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이 제 생각엔 추가로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반등이 나와서 더 크게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확진자가 더 나와야 돼.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스크를 못 사서 정말 난리가 나야 돼. 예, 그래야 됩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요 뉴스를 더 보면요. 자 이런 건 뭐 필요 없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손 소독제가 완판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마스크 끝났죠. 제약주 끝났죠. 이제 손 소독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테마가 계속해서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아 마스크 테마는 일단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한탄 쉬었다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바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다른 좋은 또 엮일만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한 종목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나리자가 원래 지속적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하락한 다음에 여기 바닥권에서 움직인 종목이었거든요. 자 개미 한번 털고 그 다음에 올렸다가 다시 털고 이때 털면서 물량을 매집했죠. 여기 나와 있죠. 올리고 이렇게 털고 흔든 다음에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위 앞에 보면요 거래량이 아 요때는 제가 보기에 그냥 조막손 세력들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여기를 기으면서 그 물량 매집을 한 것 같아요. 어디?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예, 그러면서 여기 이쪽 부분에서 거래량이 여기 볼통 나왔죠. 예. 요럴 때 이제 종가 베팅을 들어갔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어찌됐든 예, 요때부터 조금 그 뭔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예,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모나리자 오늘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추천 종목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혼자 드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추천할 종목은 하인베스트리에요, 하인베스트. 예, 하인베스트리, 요게 제가 추천했다 저는 요때 팔았거든요. 좀 회원들이 길게 가져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일찍 팔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인베스트리 테마가 두 개예요, 여러분. 남북 경협 테마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인베스트리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관련주입니다. 임종석 관련주. 그러니까 총선 테마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총선 테마로 임종석 여기 전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뭐 총선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번쯤 수급이 쏠려서 급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화인베스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적자 전환으로 돼 있고 뭐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예, 하인베스트리 보면 예, 기업적으로도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막 엄청 우량한 것은 아니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그래도 우량한 좀 중견 기업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인베스트리 추천드리는데 손자 안 되신 분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날 들어가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얘가 그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시장가로 사지 마시고요. 내가 이 타이밍에 이 종목은 내려왔다 가겠구나 이런 예측을 한 번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자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모나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모나리자 잠시만요.
저는 이제 모나리자 분석 드린 거니까 저는 지금 모나리자가 조정을 좀더 받을 수도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일단 흑자전환 한 거는 좋은 건데 흑자전환 뉴스는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온 상황이고 얘는 지금 우한 폐렴 확산 소식에 모나리자 52주 신고가 이랬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 단타꾼들 아니면 웬만하면 다들 그 수익권일 거예요. 예, 모나리자 재무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콩에서 막 백신 개발됐다 이런 내용이 막 나오니까 이 테마가 아마 한번 좀 죽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산하지는 않아요. 바이러스는요. 손만 잘 씻고 내가 예방만 잘해도 알아서 소멸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거 의사분들 아실 겁니다. 예, 제 주변에도 의사분들이 많이 있어서 의사분들이 말씀을 직접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 이거 인류가 멸망한 만큼의 그런 좀 위험 그 정도까지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나리자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려면 이거 오늘 꼬리 만든 거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조금 잡고 지금부터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 자리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분석 그리고 종목 추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영상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아 이거 참 정보를 공개를 다 안 하려고 해도 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다니까 아직 안 할 수가 없네. 예,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 저한테 주는 정보 준 사람이 정보 안 주면 어떡해요. 너 다 얘기하고 다니냐? 방송에서 그 얘기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그냥 킥 하면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좀 너무 말을 애매모호하게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예,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